담임 목사님이신 이동성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락복지회장 이사님이시고 명성신협 이사장님이신 김영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락복지회장 전 이사장님이신 장태상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양치유시 대천 이근규 대천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동양농협조합장님이신 홍동주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성북도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저희 졸업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설렘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만학의 여정을 마친 오늘 영락건너대학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고 어르신의 건강이 충북의 건강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도는 어르신들을 더 섬세하고 더 따뜻히 보살피는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조 대독. 다음은 저희 동남북도대학의 학장님이신 장세호 학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톱박스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락경로대학에 입학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대학 정과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졸업에 임하는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정말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졸업장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재학생 여러분, 이동성 목사님,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근규 제천시장님, 그리고 뒤에서 시장님을 보필해서 늘 제천지역의 노인복지와 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장애인과 사장님이신 신상석 과장님과 노인복지시설 팀장이신 박선희 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분주하게 밤낮을 뛰면서 또 하신 우리 실무자이신 김보현 주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드린 시장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우리 제천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실과 한마음 축제도 정말 성대하게 잘 마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락경로대학은 1991년 우리 영락교회의 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이 어떻게 하면 미래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 고생하고 또 노력한 결과로 지금의 우리 명락복지재단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명락교회에서 많은 후원과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